누가 하냐에 따라서 이제 태사기인가 아닌가를 이제 구분해 놓을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투토스와 함께 할 때는 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투토스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간대가 지금 딱 12시 52분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한잔 걸치고 야 빨문하러 PC방에 함께 가자 해가지고 이제 요 딱 앉아가지고 또 이 투토스를 잡고 있는 경우 또 아주 그 저의 그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우리 팀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시간대가 딱 만취 스타를 또 하기에도 적당한 그런 시간이지. 그러면서 노란색, 오케이. 저거가 있고요. 자, 미네랄은 일단 모스포닝 3 해처리까지. 그렇고 드론을 뽑지 말고 그냥 가만 놔둡니다. 놔두고. 자, 그러고 200이 되면은 스포닝을 짓고 일꾼을 뽑는 것이 좋아요. 요래하면은 만약에 이제 선클러시가 들어왔다 이러면은 스포닝을 가만히 놔놓고 두 개만 취소해가지고 이제 선클을 하고 나서 이제 저글링을 갖다가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꾼을 뽑고 나서 이제 스포닝을 지으면은 이제 스포닝 타이밍이 아주 늦어지기 때문에 조금 초반 상대의 그 뽑기 그거에 조금 밀릴 수가 있어요. 걔는 많이 바뀌어. 자, 그리고 이 상대 이제 입구보다는 우리 팀 요 입구에다가 옷으로 하나 배치해 놓고 심시티만 딱 보면은 야가 잘하는 아는지 못하는 아는지 딱 알 수가 있어. 여기 흰색에 보고가 왔네. 그냥 가라. 이게 또 모기처럼 또 피 빨아먹네. 이거 우리 같은 거. 봉아 졸로 가라 졸로 가라 봉아. 살려줘 살려줘. 어허. 선클 하나 해놓고. 자, 요거는 이제 투저그기 때문에 뮤탈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자, 한시 신형은 또 그리고 상대 흰색이 만약에 온다 하면은 우리 팀 투토스의 물량을 뚫고 와서 이제 그 본집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거의 뭐 불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쭉쭉 째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위험, 되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11시 저그에 바람만 딱 쬐어가지고 오는 저글링 러시.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투가스, 일단 투가스를 먼저 올려주고 레어를 일단 빨리 가야 되니까. 자, 오케이. 뭐야, 그리고 어찌하든 일단은 야들 준비돼. 자, 그리고 네, 가스를 가스. 뭔가 뭐가 드론은 일단 6가스에 48까지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미네랄 30에 가스 3마리씩 잠깐 일단 그러죠. 저거 랭가라면 저는 약간 일꾼 좀 생가면서 또 플레이를 하죠. 그래서 이제 20마리 더 뽑아줍니다. 그리고 오버로드 미리 쫙 쟤놓고 때를 하면서 그냥 압박하는 거 좋아요. 자, 저렇게 압박을 하면은 질럿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것 때문에 이제 선클 돌파가 됩니다. 저는 이 선클 안 짓잖아요. 왜냐? 안 오니까. 올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압박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주 저그의 터트리 차이를 늘릴 수 있는 아주 그 현명한 방법이죠. 경력도 꼴지 않고 그냥 보여주기만 해도 선클을 쓸데기 없는 자원을 갖다가 투자를 해야 되니까. 자, 뽑아주면서
가스를 해주고 이제 배터리 두 개 딱 지어주는 거죠. 아,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주면서 질럿을 이제 우리 편이 만약에 평정심을 살짝 잃어가지고 꼬라박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아, 야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예, 자 무리 무리하지 말고 자 무리하지 말고 칠 압박, 자 무리하지 말고 칠 압박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럿을 다 꼬라박는다 그러면은 이 아들이 막 히드라 같은 나오는 타이밍에 질럿이 그냥 예 없기 때문에 본진까지 쑥 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거의 뭐 다 이긴 게임을 놓친 그런 좀 아쉬움 그런 게 남는다 말이야. 그래서는 안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오므로드를 미리 좀 확보를 해놓고요. 자, 오케이 됐어. 이제 좀 뮤탈을 이제 뽑기가 이제 이 정도면 준비가 이제 됐어. 자 그리고 일단 질럿을 꼬라박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더 안정적인 그런 무탈 생산이 될 수 있죠. 자 무탈을 해주고 오브로드를 쫙 펼쳐주면서 마치 맵팩을 만드는 것처럼 펼쳐주고 이제 무탈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 뚝을 까러 가는 거는 토스를 가는 게 제일 좋은데 토스가 포트가 너무 많으면은 그 대가리는 까는데 내 뮤탈이 다 해들 수 있죠. 그러면은 상대의 히드라러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를 상대적으로 말이 안 까는 저그를 먼저 까는 것이 좋아요. 단 3부대 정도 이상 됐을 때 들어가는 것이 신속하게 상대의 뚝을 깨고 다시 돌아와서 히드라를 또 막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을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지. 자, 히드라 나왔네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좀 태연이 뭐 싸우고 뭐 사시미 꺾고 뭐 센터에서 뭐 난리 그냥 막 코스프 막 예, 뛰고 대기도 일단은 미동도 하지 말고 뮤탈만 모아야 돼. 자 그러면서 예 자 이거는 오브로드를 잡으려고 하는 상대의 그런 히드라의 움직임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한 세 부대 정도가 되면요 오브로드 하나를 갖다가 저렇게 잡은 것에 대한 대가가 지 뚝배기인지도 모르고 싸돌아 댕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기도 이제 좀 예 뚝을 까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여기부터 뚝을 일단 먼저 날리고 포스를 죽이놓는 것이 일단 제일 좋으니까. 자, 저그를 상대로 입구를 안 막고 이런 식으로 병력을 모으는 것은 간대가 그냥 배 밖에 달랑달랑 거리는 거예요. 네. 자, 아주 위험한 부대입니다. 일단은 이거 뚝 깨고 나서 제가 뚝을 가져서 봤습니다. 이거 까는데 뭐 몇초 안 걸린다 말이죠. 자, 까고, 아, 잠깐.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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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 진짜. 야, 예. 오, 상당히 그 저희 방어를 잘했네요. 무탈이 네 부대가 도착하면서 한국까지 잡고 그대로 올라가서 그때 날려버리고요. 예서도 예 히드라가 때려도 뭐 상관없습니다. 자 스포닝이랑 히드라 댐까지 그냥 깔끔하게 깨고 나오도록 하죠. 자 그리고 가스가 이제 모질하다 말이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네 마리 그 다음에 한 부대 뽑아주면은 깔끔하죠. 이렇게 발끊어지 본다니까. 이거 뭐야 발끊어지 아니고 그냥 연탄이었네요. 오케이. 이렇게 연탄을 또 제거해 주는 것이죠. 일라라 일라라 봐 일라라 어이 일라라 했다 일라라 일라라 어디 그예 집이 잘 보이시죠.
맞다. 그럼부터 이제 히드라. 요거 이제 올인이거든요. 예, 지금 스포닝 이제 짓고 있을 건데, 어. 얘는 이 히드라가 다 죽으면은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얘네 못 막으니까. 예, 드론으로, 하늘을 이제 쳐다보고 기도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예, 그러면서, 오케이. 자, 업그레이드해주고. 그리고, 가스. 보자. 자, 한번 검사 해봅시다. 스포닝 짓고 있나? 보자. 스포닝도 지금 못 지어가지고 지금 얘 난리가 난리야. 이런 식으로 에어쇼도 한번 보여주는 거죠. 와.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풀가스 가주면서. 달려 그냥 스타트 걸리고요. 자, 뭐 뮤탈이브 히드라보다 뭐 많으니까 뭐 말 다 했지 뭐, 그죠? 그러면서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서 퀸즈 네스트 하이브를 가야지 또 이게 와. 투토스를 끼고 있는 저가 요래에서 무섭다는 것이죠. 깔끔하네. 야, 정말 깔끔하네. 오케이 오케이. 저거는 이제 뚝배기 날라간 순간 질질 끌리댕기면서 아 그래도 역전하겠지 역전하겠지 하면서 예 거의 뭐 다 떨어져 나가죠. 자, 은바페님, 초코08님, 구형, 제네 실수니, 1회 2회 3회 4회님, 튼튼 딴딴이 주, 은빈이 현, 별 발 없는 새니, 우찌라고님, 아자아자고님, 쏘면 다 빗나가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눌러주신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땡큐. 고맙습니다. 유튜브로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땡큐. 이제 한 4게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